드디어 7시간에 걸쳐 조금 더 7시간 7시간에 걸쳐서 보고타 시내에 왔습니다. 전 두 번째예요. 전 두 번째. 그럼 나 혼자 왔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보고타였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의도치 않게. 일단 보고타가 엄청 크네요. 인구가 8,800만이 산다는 건데 거의 서울만 한 것 같아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린다니까 차가 막힐 수도 있지만 학교보다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가 엄청 큰, 시내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이 조금 위험하고 북쪽이 덜 위험하다는데 낮에 다니면 덜 위험하겠죠. 우리 겁이 많은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2주 동안 싸우지 말고 남편 구박침하지 말고 잘 지냅시다. 또 눈물 뜨죠. 무서워. 그러지 마. 불쌍한 남자. 불쌍해. 파모스. 여기 콜롬비아 보고타 저희 숙소 동네예요. 이번 숙소의 특징은 북쪽이고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인데 중간층 정도 사는 중성층 사는 주거지역 같아요. 고급 주거지역은 아니에요. 많은 주거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안전해 보이고요. 딴 데에 비해서 대신에 비용은 싸고 북쪽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쪽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충전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러 직접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집주인 아저씨가 주셨어요. 얼마 안 하지만 고맙더라고요. 이거 신경 써주는 게. 근데 충전시키는 곳이 꼭 많지는 않아요. 사일도라 그래가지고 충전을 시킨 다음에 이걸 교통에서 써야 된대요. 그냥 크레딧카드로 되는 게 아니라 충전을 시켜야 된대요. 물어봤는데 사람이 너무 친절해요. 또 뛰어가서 가르쳐주고 막 그러네요. 나 좀 자체가 왔어요. 네. 오늘은 국내를 순방하는 건데요. 길이 참 좋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 집 있는 데가 시끄럽진 않아요. 맞아, 되게 조용해요. 아침에 애기들 목소리가 들려요.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일 때 짹짹거리는 목소리가 너무 귀엽고 그거 외에는 시끄러운 게 없어요. 맞아, 듣기 좋았어요. 아이들 목소리가요. 어우, 추워. 보고타 좋아. 추우니까 좋아. 여기가 지금 낮 최고 18도, 17도, 18도 하고요. 최저가 7도에서 9도래요. 그리고 이 술은 말씀드리자면 이 콜롬비아에서 유명한 술이래요. 사탕수수를 증류해서 만든 술인데 빨간 게 있고 파란 게 있더라고요. 파란 게 좀 더 싼데 이거는 가시 말로는 이게 조금 순화돼요. 24도. 그리고 이건 좀 달달하게 사탕이 텄대요. 닭볶음탕. 달걀 후라이 밥. 아, 그렇구나. 밥이 안 되는구나. 잡수 섞어도. 여기 오늘은 근대 김치랑 파랑. 근대가 뭐야? 근대가 한국에서는 나물을 무쳐 먹건가 아니면 된장에 이렇게 국으로 끓여 많이 먹는데요. 이게 김치를 한번 해보려고. 괜찮을 것 같아요. 달달하게 풀 쏘고. 네, 근데 이 집이 너무 좋은 거는 이게 있네요. 아, 마늘 가는 거? 네, 그래서 너무 편하게 하네요. 맛있겠다?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별거 다 하네. 해보려고 하는데. 오케이. 수제비야, 칼국수요? 칼국수 여기. 와, 와, 맛있겠다. 이거 없어갖고 이걸로인데. 고생이 많소. 남편 먹이로. 괜찮아요. 이거는. 만두두에? 칼국수. 칼만두네? 네, 이거 그리고. 아우, 좋겠다. 날씨 으실해가지고. 간식 뭐라고 하지만 새우도 넣고. 아직 있으면 다 써. 감사합니다. 네. 짜잔. 칼국수와. 만두. 그 다음에. 만두. 새우고기 만두래요. 거지 당근 김치. 네. 이게 4,500페소니까요. 1,500원. 이만큼에 1,500원이에요.
저희 집 참고로 저희 집 앞에요. 집 앞이에요. 여기 빵집 진짜 많아요. 한 열 군데 본 것 같아요. 동네가. 네, 먹어봅시다. 네. 또 먹어봅시다. 네. 오늘은 슈퍼마켓 왔어요. 센트럴 커머셜이라는 쇼핑센터고요. 오, 슈퍼마켓이 어마어마하네요. 와우, 작지는 않네요. 와, 굉장히 많아요. 이것저것 재밌어요. 안 비싸요. 주말에 오니까 좋네요. 옷도 막 반바지 5,000원 막 되고. 어, 그러니까. 어머 쌤 아마 존 따 봐봐 여기 써 있을 거야. 어 존 따두로 그라시아스 코리엔테. 이게 이름이 뭔지 물어봐요. 코모스 야마세 쌤이요? 올레야. 올레야? 아, 오블레 아, 오블레토 오블레야. 오블레오타스 오블레오타스. 자스 그라시아 세뇨. 왜요? 표정이? 엄청 달아. 물을 엄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자가 좀 달아요. 아,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이빨 나가겠어요. 가격이 겁나 싸네요. 300원. 근데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꽝꽝 얼어가지고 이렇게 잔돈 안 마셨어요? 돈이 없나 봐요. 잔돈이.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저희 집입니다. Sí. Yo voy a ir a caminar. ¿Quieren ir conmigo? Es okay. So, no sábado, no domingo, no lunes. Porque es, son holidays. So, muchas gente on sábado, domingo, lunes. En Monserrate. 너무 친절해.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 여행하는 것도 되게 막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아, 말 한마디도 고맙잖아. 같이 나가자. 여기 위험한 데 같이 나가자. 아유. 쇼핑 같이 갈래? 막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체크해 주고. 오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리게끔 만들어요. 김밥 반 거기 반 우리. 네. 그 다음에 떡볶이는 아동 입맛이 나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 많이 먹는지. 여기 정말 신선하고 좋아요. 자, 뭐 하십니까 오늘은? 해볼까요? 비빔밥에 언제 골명을요? 비빔밥? 저건 뭐예요? 근데 비빔밥인데 국이 있어. 이거는 소고기 무국이요. 근데 여기 무 없었 못 샀잖아요 우리 여보. 그래서요 사유대랑 있어요. 맛있나요? 네, 이거 오이. 무친 거, 얘는 사유대 생채, 얘는 감자, 당신 좋아하는 꼭 넣어야 되잖아요. 얘는 버섯, 얘는 가지랑 소고기 볶은 거고요. 얘는 내가 시금치 없었다? 시금치랑 숙주나물이랑 당근이랑 저번에 삶아놨는데 조금 그럴까봐 다 그냥 볶았어요. 모양은 없어도 맛은 똑같죠. 들어 뱃속이랑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이게 어저께 해놓은 건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가지 비빔밥이네. 팔색 카무샴 아홉 가지? 열 개 달걀까지 해서 달걀은 빼야지. 그래 아홉 가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침도 비빔밥을 드시는군요. 나의 최애 식품 비빔밥, 라면, 갈비탕, 김치찌개. 또 있잖아요. 고추장찌개. 아, 고추장 두부찌개. 네. 진짜 맛있게 먹네. 우리 오늘 투어 나가는데 든든히 드세요. 얝. 빨리 먹자. 네. 맛있게도 드시네. 천천히 여보, 천천히. 응? 최애요. 완전. 당신 자기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먹을 때 좀 흡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굶겨서 그래 마누라가. 헐. 전혀 다른 맛이죠. 필리핀은 엄청 많이 넣어서 싸고 많이 먹는데 처음에 청도 만들고 많이 먹는데 그저 눈에 이르고 먹는 건데. 얘는 틀리죠. 다른 건 아니야 이름이요. 패션 프루시 아니고? 아니에요 패션 프루시예요 얘도. 너무 맛있죠.
봤어? 거기 어떻게 돼서 그저 근데 여기 아 아래층도 빨래가 마르라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고르세요. 환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요 이게 조심해 여보. 아주 센슈얼 하는군요. 여기가 여보 두께가 되게 얇아요. 어떤 게? 여기 바닥과 여기 사이가. 아니 늙어갖고 이거. 아니 너무 아파. 여보. 아니 이런 자식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왜 당신이네? 아니 어깨는 전혀 안 흔들리고 바닥에 예전에 쭉쭉 올라가는데 어 슬프다 늙어서 그래. 얼마 카푸치노에 빵에 5,500원. 조금 비싼데 따뜻해. 양도 두 배예요. 또 먹자고. 해봐야 1,700원. 어, 엄청 싼 거지. 어저께 먹어야 비싸 비싼 거지. 맛있어. 신자락에 안내하고요. 현지 위치가 지도로 찍혀요. 버스 안에 CCTV도 있어요. 소매치기 조심하라는구요. 어르신 와서 자리 양보하고 서 있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 아직 로션 같은 게 뭐예요? 왜요? 네, 아직 일을 잃는 것 같아요. 왜 이상한 수고 먹어요? 아까워. 아이고 아이고. 어 너무 귀엽다. 인형 같아. 와우 보니다. 와우 수고했어요. 레츠고 투게더. 하모스 갑자기 이상한가 봐요. 우리 두 개씩 네 개 봤어요. 뭔 배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가는 것 같은데요. 어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와 달달구리들도 많고요. 와우 경찰이다. 날씨가 너무 꾸물꾸물해요. 폴리시야. 콜롬비아 햄버거. 아니 추워서 뜨거운 거 되니까 좋네요. 황금박물관 들어가기 위한 줄이에요. 아직 5분 전인데 줄 엄청 길죠.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공짜래요. 플라카스 데 브론세. 내가 고주단에서 차를 받으시죠. 금고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눈을 찍어줘. 밖에 나 지금 완전 금고에 이게. 우와 금고 이거. 여기서 금고 안에. 전화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곳은 콜롬비아 보고타 공항이고요. 근데 저희 보고 기다리래요. 왜냐하면 에콰도르로 나가는 때는 저희가 버스로 나가거든요. 페루로 넘어갈 때. 근데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자기네가 헷갈리나 봐요. 그래서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기다리래요. 저기 내 가방 있어요. 없다 지금.